현장은요, 3호선 삼송역이 도보 150m, 그 앞쪽으로는 스타필드까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5개동 단종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총 29세대. 이 현장은요,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 현재 자녀세대 기준층 딱 3세대와 복층 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찾았던 이유는요, 3호선 삼송역까지 도보 150m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면서 바로 앞쪽에는 스타필드까지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가 정말 우수하고요, 서울 은평구까지 자차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접근성이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집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는데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도 각 세대마다 한 대씩 널찍하게 다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위에 인프라도 다양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 많이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에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각 세대별로 창고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집 좋죠?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복층입니다. 자녀세대 복층인데 사이즈 넓고요,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 오늘 집 추천드려요. 방이 5개, 화장실 3개거든요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 전실 바닥과 벽체는 널찍하게 포시엔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일괄소등 스위치도 매립 시공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장은요, 키 큰 장 4칸인데요 앞에는 흑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온바인 옷에 한 번씩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띄움 시공도 단차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신는 신발들 다 정리 편안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쭉 들어오시면 먼지떡 공간도 널찍하고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저소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형 사이즈고요.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 실내 공간을 소개할게요. 들어오자마자 제 왼쪽편으로는 우리 집 3번 방, 그 옆쪽으로는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 그리고요 그 옆쪽으로 한걸 돌려드리면 메뉴실 공간과 2번 방이 보이고요, 좀더 옆쪽으로 가면 우리 집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분리된 주방 공간 사이즈 넉넉해요. 다이닝룸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넓은 주방 공간에 그 뒤쪽으로는 바깥에 테라스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 복층은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쪽에 이렇게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집 복층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실 공간은 우리 집 3번 방이에요. 3번 방인데 3번 방 같지 않은 넓은 3번 방 같은 사이즈 우리 집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 널찍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집 전체적으로 바닥 공간은요, 고급스러운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3번 방인데 창가 자리가 3m10, 벽체 자리도 넉넉하게 2m60, 이쪽에는 충분히 넓은 자녀 침대 놔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는 책상 큰 거 놔주셔도 되고요, 이쪽에 널찍하게 붙박이장이나 파운데이션까지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온도 조절기도 각방에 매립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리 집 빠르게 3번 방 보셨고요, 다음은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이에요. 우리 집 안방 공간 사이즈 넉넉하죠? 창가 자리만 무려 3850, 벽체 자리는 11자 붙박이장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3350. 제 뒤쪽으로 와이드한 환기창 밖에 보이는 습세권 뷰도 괜찮죠? 이쪽 머리맡으로 해서 넓은 침대 놔주시고요, 이쪽 벽체 공간에는 하부 수납장이나 파우더장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닥이나 벽체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쉐린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시공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 이렇게 조종 욕조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반신욕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해서 물튀김도 방지가 되어 있지만 샤워기도 고급스럽게 골드 컬러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세컨 욕실이지만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대형으로 넣어드렸는데요, 거울 수납장, 밑으로는 젠더 선반도 기축하고요, 비대형 변기와 일반 세면대까지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안방을 나오면 이 공간은 멀티 공간인데요, 천정 위쪽에 포인트 조명이 달려져 있는데 이 벽체를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는 진열장이나 수납장 공간으로도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멋진 가족들 사진 벽에다 걸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욕실 공간 사이즈 넉넉하고요, 고급스럽게 바닥과 벽체는 테라스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인욕실 공간에도 이렇게 외부에 환기창도 시공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독립적으로 만들어드렸는데 이 공간도 너무 큽니다. 충분히 편안하게 샤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거울 수납장인데 대형 사이즈예요. 집에 있는 웬만한 수건들 다 여기다 놓으시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젠더 선반도 널찍하고 세면대, 비대형 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 집 메뉴실 공간이고요. 우리 집은요 메뉴실 공간 옆에 2번 방 있거든요. 여기도 보실게요. 와, 2번 방은요 거의 서울시내에 있는 남방급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창가 자리 3300, 벽지 자리도 3m 10자예요 외부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트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요 삼동역이나 스타필드까지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2번 방은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쪽에는 큰 침대, 자녀 침대 놔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책상과 파우더장 놓으셔도 공간 넉넉하고요. 이쪽 벽체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여기도 붙박이자 넉넉하게 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침실 공간 위주로 보셨는데요, 다음은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도 보실게요. 와, 우리 집 거실 창 정말 사이즈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죠. 이 거실 폭만 4,600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남향이에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멀리 친척 분들이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거실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셔도 우리 집 거실 공간은 넉넉합니다. 쇼파홀 공간인데요, 여기는 5인용 쇼파까지도 넣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시스템 에어컨을 안 틀어도 앞쪽에 실링팬이 있기 때문에 실링팬만 틀어도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는 TV를 놓는 아톨 공간인데요, 벽체는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75인치 TV에 놓고 이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소파에서 보시더라도 눈도 안 아프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다이닝룸처럼 쓸 수 있는 우리 집 주방 공간인데요, 같이 가보실게요. 와, 우리 집 주방 공간 정말 넓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환기창도 좌우로 나 있기 때문에 환기 차원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공간 넉넉하죠? 상구 쿡탑은 인덕션 상구로 넣어드리고요. 주방 상판 부분이 무엇보다도 기역자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각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 식탁 공간은 이 앞쪽으로 넉넉하게 6인용 식탁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집 주방 공간이거든요. 우리 집은요 수납 공간이 부족할까봐 이렇게 수납장 공간을 상상부장, 상부장, 하부장 옆쪽에도 수장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수납 공간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리고요 가전도 풀옵션이에요. 이렇게 비스코프 가전 라인도 넣어 드렸고요. 위쪽에도 수납장 공간 있지 않았습니다. 제 뒤쪽에는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은요 바닥 사이즈가 널찍널찍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수전 앞쪽으로 대용량의 워시타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1등급 대성 S라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여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저량통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공간 옆쪽으로 해서 철문이 있는데요, 이 공간 밖에도 보여드릴게요. 와, 우리 집은요 이렇게 기준층에도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제 뒤로도 막힘없이 뻥 뚫린 뷰가 90이죠 예, 보이고 있고요. 이 앞쪽 공간도 넉넉한데요, 여기는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면은 자녀분들 여기다가 조그맣게 스몰 풀장도 놓고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모 반듯한 직사각 형태라 활용도가 정말 좋은 우리 집 테라스 공간이고요. 반대쪽 공간은 아예 이렇게 데크하고 구조물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이 공간은 비 오는 날 활용도가 정말 더 높게 올라가겠죠. 와, 좋다. 자, 이제 우리 집 복층 보실 건데요, 보통 복층 계단 밑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역시나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품들, 잔짐들 이 안에다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 복층 계단은 이렇게 안전 난간도 잘 만들어져 있고 계단도 널찍하게 단단히 잘 만들어져 있네요. 어린 자녀들이 오르고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 집 단단한 계단 공간이고요. 올라가서 우리 집 복층 소개해 드릴게요. 와, 우리 집 복층 거실 공간 정말 광활한데요. 광활해. 이 벽체 폭도 무려 4m 30이 나오고요. 거실 폭도 넉넉하게 4,300이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 공간은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올라오시면 복층에도 방이 넉넉하게 두 개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이쪽 공간에는 TV 놓고 보시고요. 거리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6인용 소파 놓고 보셔도 정말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죠. 다음은 복층에 있는 욕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복층에 욕실 공간 사이즈 넉넉한데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넉넉합니다. 위쪽 지붕은요, 이렇게 편변나무로 사선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계시면 정말 아늑한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충분히 앞쪽으로는요, 대형 욕조 놓고 이용하셔도 공간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옵니다. 비대용 변기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수납장도 넉넉합니다. 선반과 세면대도 기본형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욕실 공간 옆에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복층은요 사이즈가 다 커요. 방도 크고요. 와, 방이 아니라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이 벽에서 저 벽까지 폭만 3,311자가 나오고요. 환기창이 있는 끝에서 반대쪽 끝편까지 공간은 8,200 8m20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수전도 뽑아줬어요. 요 공간은요 충분히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뒤쪽으로는 사선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장 공간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품들 많이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요 거실 반대편에 있는 여기도 침실이에요. 우리 집은 방이 총 5개예요. 이쪽 방도 방 사이즈 정말 넉넉합니다. 창가 폭만 3,700. 사이즈 정말 좋죠. 이쪽 벽재 폭은요 무려 5m20. 신혼부부라면 충분히 이 공간도 가구 배치가 넉넉하겠죠. 세대 분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방을 안방 공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 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시기에 딱이거든요. 이 방과 연결되는 다목적 방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에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파우더장이나 수납장 공간을 짜서 이용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3호선인 삼동역 도보 150m 거리에 있는 소역세권 현장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녀세대 중에서 오늘 이 복층 타입은 딱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복층 현장 분양 금액은요 7억대 후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주금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3억 이상, 무주택이신 경우에는 4억 이상 있으시면 오늘의 집 구독자님의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넓은 테라스 공간과 가족분들이 많으셔서 최소한 방이 4개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의 집 한번 꼭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영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오늘의 집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